어떻게 해요, 우리? 아, 정말 망연자실이란 말이 뭐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 감독님 만났을 때 네. 긍정 마인드 심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완전 존경했었거든요. 이제 좀 이제 존경심이 내가... 거의 바닥을 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하긴 단합하고요. 히딩크 감독님도 계속 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겼잖아요. 네. 조딩크 믿습니다. 아, 홍지성. 홍지성.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저도요. 네. 석수야, 이제 산 넘어 산이다. 아, 자, 카드는 세 카드. 네 카드 정도 중에. 그래도 홍영주 형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뻔한 승부 싫어? 네, 결국 또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좀. 좀 그래도 아, 너무 고음이 아니라 감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씨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 노래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어디 한번 지금 권혁수가 의외로 오래 남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를 선택할 확률이 커요. 우리를 선택할 확률이 커요.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만약에 지목이 되면 박소훈 감독님, 권혁수 씨가 2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기면 3연승이죠. 그렇죠. 네. 순수한 감성의 네, 내가 저... 어떻게 알고 나와있지? 아니, 어떻게 알고 나와있지? 아, 이성민 감독님,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이야... 네. 일단 이런 예측은 항상 잘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대단하다, 진짜 예언가요. 네. 문어처럼. 어떤 선택입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측가, 예언가 감독 이상민 감독 팀의 동현배 씨가 아닌 박종찬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자.